미국 쪽에서의 민주당의 상하원 의회 장악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그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는 확정되지는 않아 있는데요. 그리고 또 확정 불확정을 떠나서 어마어마한 이슈로 설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변동성 자체가 미국 장의 흐름도 물론 뭐 다우지수 사상 최대치 고점 장중이든 종가든 다 뚫어주고 1.44%의 강세를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의 흐름이 뭐 어마어마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또 민주당 쪽이 일단 의회를 장악하면 이제 진보죠. 보수 쪽은 아무래도 이제 현재 기득권을 챙기려는 집권층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책, 그리고 진보 쪽은 이제 서민 정책 위주, 그래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 요인이 커지는 거고, 그럼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진행했을 때 효과를 보는 그런 쪽 업종 기준에서의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겠죠. 또 금리에 대한 해석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미국 쪽의 흐름에 있어서는 새벽에 가장 탄력을 받은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 업종의 기준이 되고요. 거기에 맞게 이제 KB금융 새해 들어서 배당락 이후에 좀 어렵게 형성된 구간도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어제 문자 사인이 나간 종목군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KB 금융 그리고 한국 전력 뭐 이런 수준, 그죠? 하루뿐이 안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돼 있어요. 유럽 쪽의 급등 마감, 미국 쪽의 급등 마감, 거기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의 약세 부분에 대한 해석은 뭐 여러 요인이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증세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IT주들이 혜택을 많이 본 거 아니냐. 시가총액이 이제 가장 큰 쪽이니까 가장 큰 타겟이 될 수 있죠. 민주당 정권의 서민이냐 아니면 이제 부자냐. 서민에게 부양책을 쏟아붓고 부자에게 증세를 한다. 이런 부분은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들에 대한 세금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불거질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한 그 세금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이제 기술주들을 누르는 작용,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펀드멘탈의 훼손은 아니라고 그랬죠. 결론적으로 미국 쪽의 그 기술주들의 흐름이 그렇다면 약세를 형성하고 있느냐라는 기준인데, 어제 장중에 플러스의 흐름이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심리적인 면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제 장중에 윗골이 달렸다면, 어제 장중에.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린 거예요. 그냥 말 같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하이닉스랑 똑같네. 예? 거기에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는 지수의 흐름 부분을 또 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서 시장을 놓고 보실 때는 결론적으로 IT주들이 국내 증시는 이끌지 않으면 지수 자체가 견인되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해두시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이슈 종목 이외에, 그러니까 IT 주도주 이외에 이슈 종목군의 흐름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쪽의 승기가 잡히면 우리나라 쪽의 기준에서 또 이슈 관심을 받는 쪽이 어느 거예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의 기준이 되죠. 거기에 달러가 약세를 띌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민주당 쪽이 상하원을 다 잡고 백악관까지도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달러 약세 기준이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그럼 어느 쪽에 또 자동차, 친환경에도 들어가고 거기에 달러 약세에 대한 엔화 강세 부분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달러 약세 기준에서는 또 어떤 게 잡혀요? 원화 강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환 부채가 많은 쪽. 결론적으로 뭐 우리가 들여다보는 종목군들의 기준점이 나쁜 쪽이 없다는 건 나쁜 쪽이에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요. 동시효과의 최근 물량 그리고 이제 지금 57분인데 어제 시간에서 좀 3%뿐이 못 움직였단 말이에요. 시장 전체적인 불확실성, 나스닥 지수의 뭐 급락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이제 거래량이 30만 주뿐이 안 됐고, 그럼 결국은 오늘 그 30만 주의 물량과 사상 최대치 고점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들, 그 물량들의 한계점이 일단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 물량들의 한계점. 그 물량들의 한계점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제 비중을 꽉 채우고 있어요. 어제 뭐 추가적인 편입을 할까요 했을 때 내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뭐 불확실성 안고들하고 음봉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그것은 무리수가 있고요. 하나솔루션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비중을 우리가 30%까지 채워놨기 때문에 화학업종 기준의 비중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적인 편입의 기준을 잡지 않고요. 52주 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넘긴다 할지라도 거래량 부분을 볼 겁니다. 지금 동시효과의 거래량이라면은 당연히 1,500만 주 기준 잡아들이는 거래량을 다 넘길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이것이 심리적인 면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음봉으로 미끄러지면 안 돼요. 올라갔다 꼬리다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최종점으로 인식하지는 않아요. 시장의 추이 흐름을 강세 쪽으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는 하나솔루션의 고점 대비,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 3% 밀리면 차익 실현 10%를 단행해 놓고 비중을 20% 기존의 비중으로 줄여놓는 전략을 가져갈 겁니다. 추가적으로 5% 밀리게 되면은 차익 실현 범위를 확대할 거예요. 그리고 개장초에 형성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데 거래가 충분히 실린다라면은 신규 편입자들의 편입 비중 수익 기준에서 10% 정도, 10% 정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부분들의 기준점을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동시효과 기준에 이제 거래량은 수반이 돼 있단 말이죠. 이 거래량 속에서 음봉의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솔루션의 기준 53,000원 대비해서의 흐름, 그 기준에서의 57,000원이죠. 57,000원에서 넘기느냐 아니면 눌리느냐 그 관점만 잘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초가 위쪽에 57,500원 지금 공방까지 연출이 되고 있고, 얘왜 올라요의 기준이 형성이 되겠죠. 얘왜 올라요? 왜 오르죠? 라고 그 기준도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어제 그 흐름을 감싸 안고 돌려주고 있고, IT는 아무래도 강세를 띄고는 있지만 좀 다소 제한적인 흐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는 뭐예요? 우리 기준에서는 하나솔루션 이제 문자부터 변동성이 있으니까 문자부터 발송을 해드리면 30% 비중 유지, 그리고 목표 주가 6만 5천원으로 당연히 이제 그 상향해 놓은 부분들, 거기에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지는 강도가 3% 수준 내려오면은 아쉽지만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을 할 겁니다. 3%를 잡을 것이냐, 2%를 잡을 것이냐, 하여간에 그 고민을 문자 사인에 녹여서 발송을 할게요. 지금 일단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T 쪽에 대해서는 거래량이 지금 월등하게 실려 있지는 않으니까 거래량 실리는지 여부만 확인해서 대처를 하고요. 아이고, 쭉 미끄러져 버리네. 2.26, 2.50,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56,000원, 55,900원, 뭐, 이렇게 내려오는데, 일단은, 3%까지 미끄러져 내려와요. 신고가는 내놨고, 그러면, 다시 이제 돌릴 때 그런 기준 잡아서, 변동성은 일부 있을 테니까, 더 밀리면은 굳이
차익실현 안 하고 신규 편입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잡고요. 이슈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30% 비중에서 일단 보시죠. 그래서 1.35, 1.57 이렇게 줄여놨는데 다시 이제 5만 6천 원 이탈되면은 그래서 가격대 라인을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솔루션 매직계산기 올리면 안 돼요. 아주 뭐 오픈되어 있는 기준이 아니야. 우리 전략부터 잡아야 되니까 2.5%면 이제 5만 6천 원이 됩니다. 그럼 2.5% 5만 6천 원이 이탈되면은 차익 실현 5만 6천 원 이탈 시10% 비중 차익 실현 20% 유지 그리고 하나솔루션 지금 현재 57,400원 57,500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오겠네요. 오히려 그 57,500원 넘기고 다시 고점에 형성이 됩니다. 140만 주면 오늘 1,500만 주 기준에 2분 동안에 5% 75만 주그 기준 좀다 넘겼습니다. 그러면은 차익 실현 범위보다도 다시 들여다보면서의 흐름으로 설정 범위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 공방 이후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얼마큼 변동이 나오고 눌림목이 나오느냐 그 부분만 확인을 할게요. 다시 설정을 합니다. 58,200원 대비 다시 기술적인 기준. 거래량은 충분히 실려 있어요. 억지로 차익 실현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아주 큰 무리수를 둬서 접근할 이유도 없고 변동성 부분은 2.5%에 10% 정도 기준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5% 밀리면 전량 기준도 고려를 하는 그런 기준점으로 설정을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1.5%, 2.5%면은 56,500원 정도 되려나요? 한번 다시 들여다볼게요. 원체 가파르게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다시 정리를 합니다. 하나솔루션 58,200원 돌파 시 재돌파의 경우 신규 편입자 10% 편입 앤드 문자를 내보낼게요. 신규 편입이 되네요. 그럼 결국은 그렇게 되고 고점 58,200원이죠. 그리고 목표 주가가 65,000원 그리고 엔드 고점 대비해서 이제 미끄러지는 범위를 설정을 합니다. 고점 대비 일단 2.5% 56,500원 3%를 기준 잡죠. 그러면 56,500원 57,400원 관망 엔드 56,500원 이탈 시10% 차익 실현 6만 재돌파 시에 신규 편입을 하든 미끄러져 내려가면은 뭐 물량 없으신 분들 신규 편입을 하든 일단은 이렇게 기준을 잡죠. 일만송이님도 접속이 안 되신다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56,500원 지금 공방이 나오네요. 3% 공방인데 이탈되면은
10% 차익 실현하시는 걸로. 지금 일단은 문자가 지금 이제 막 나갔으니까 시차 조금 두고 제공방에서 이제 이탈되면은 공식적으로 차익 실현된 것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쭉 뻗어 올라가면은 그 기준에서 이제 전략 기준을 잡으면 될것 같아요. 전략을. 그리고 뭐 아유 뭐 좋아요. KB금융 18%의 비중에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자, KB금융 편입 기준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물량을 못 잡으신 신규 가입자분들, 지금 우리는 비중 다 채워놓고 배당락까지 감사하게 잘 받았어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지금 9시 7분에 저거 거래량이라면은 이거 뭐 미친 듯이 거래량이 터지겠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45,850원 기준에 30% 유지 신규 편입자 여기서 5% 추가 편입 10% 추가 편입할게요. 그래서 10에서 20% 비중 15에서 20% 확보 목표 주가 5만 원 설정 1차 목표 5만 원 45,850원, 46,000원. 하나 솔루션 보다가 그냥 이 KB금융을 놓쳐버렸네. 아이, 참. 그래도 뭐, 우리는 어차피 다 채워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응? 하나 솔루션 어제 산거 비중 30% 이상, 저, 텍스트를 다 쳐줘, 저럴 때는. 내가 방송하면서 다 못해드리니까. 하나, 어제 거 팔라는 얘기입니까? 비중, 문고고님 질문, 응? 쳐줘, 지금. 비중 30% 이상이신 분들만 파는 거지. 20% 비중 가져가는 거지. 신규 편입은 없고, 일단은 비중 유지하시라고 전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금융지주사에 대한 편입 기준까지 설정을 해드립니다. 꽉 채워놓은 기준에서의 흐름, 이러한 흐름들을 뭐 순환성으로 놓고 보시거나 그런 흐름으로 기준을 잡으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쪽의 기준으로 보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실적이야 뭐말안 해도 어마어마한 쪽이죠. KB금융이나 이런 부분이. 그리고 일단은 지금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배당을 받아놓은 그런 상황이라서 뭐 나쁘지 않죠. 편안하죠. 오히려 굉장히 뭐 편안하게 대처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처하고 편안하게 들여다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의 거래량이라면은 뭐 상당히 긍정적이다, 나쁘지 않다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위로도 뭐 얼마든지 편입 기준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고 손바뀜이 좀 많이 있네요. 그래서 그 손바뀜 기준의 흐름도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나 솔루션이 56,500원 3% 눌림 공간에서 이제 맴돌고 있고요. 우리는 하이닉스 뭐 흐름도 좋고 IT가 거래량이 좀 아쉽게도 다수 추춤거리고 이제 다른 쪽의 기준의 흐름들이 HMM도 오늘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뭐, 16,300원 이탈될 때 차익 실현, 15,900원, 요 정도 기준이어서, 죄송합니다. 지금의 기준이 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먼저 주력주 녹화부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